우리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짧게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때가 언젠가 그 말이에요. 이때라고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일관되게 성경에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행동 양식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는 공부를 하면 꼭 그 사람은 카페 가서 공부를 하더라. 이것도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꼭 기도하러 가시는 때는 똑같은 그 배경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하고 명성이 높아질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때 일관되게 산으로 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본인은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정한 행동 양식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예외 없었던 중요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 모든 3.1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패턴이 되어야 돼요. 금요일 날이면 생각하고 금요일 날 오지 마시고 생각 없이 올 정도로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세상의 환호와 박수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대면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보다 더 황홀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몇 번씩 읽어도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몰라서 뭔가를 물으러 산에 오르실 리는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와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과 그 은혜로 예수님은 사역을 근거로 삼으셨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 유명한 열두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13절을 보세요. 날이 밝았어요. 이제 새날이 온 거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뭐라고 칭했죠? 사도라 칭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은 따로 그 뜻입니다. 따로, 따로. 그리고 스텔로, 따로 확실하게 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가 아포스텔로, 사도라는 말은 첫째 의미가 따로 확실하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파견한다. 그래서 사도라는 또 다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봉사자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명하시고 열두를 구분하여 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두를 택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체 열두를 무슨 근거로 택하셨을까? 무슨 근거로 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 한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열둘로 구분하여 따로 세우시는 첫 번째 중요한 기초와 근거가 뭐죠? 따라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기 무슨 이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구원과 매우 흡사한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로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했는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담아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여기 우리의 성도들의 또는 일꾼으로서의 중요한 질서가 하나 있어요.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하고도 회의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부탁하는 바가 하나예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되라. 먼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바른 사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바른 사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번 만남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는 그것을 진득히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복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 이것이 내 안에 먼저 공고하게 유지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기쁨과 그 행복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과 사역이 흘러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늘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되다 보니까 늘 헌신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사역자가 먼저 되려고 그래요. 그 실수를 누가 했죠? 수많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40 나이에 최고의 권좌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애굽의 문명과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겸비한 자라.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소유한 모세가 기껏 했던 게 뭐죠? 분별을 잃어버리고 순간에 그 자기 의로움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그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광야로 초계와 같이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죠. 나중에는 모국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에게 모국어는 이집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80 넘은 나이에 부르실 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사실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아우성이 있는 거죠. 내가 한참 피가 끓을 때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꼴 만들더니 이제 80 넘어서 뭐 어쩌시려고요. 하나님 고만 됐습니다. 고만합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는 목적이 모세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삭도록 둡니다. 아, 넌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안 돼. 80 넘어서 뭘 하겠어요? 그게 모세가 자기를 바라본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젠 된 것 같다. 참 하나님의 기준은 역설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제 회사에 열두 제자들이 응시를 했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서를 받은 거예요. 열두 제자의 지원서를. 그래서 인사 담당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실제
성경에 나타난 캐릭터대로 열두 제자를 다 조사를 했어요. 집안 배경 출신, 그리고 학벌, 개인적인 캐릭터. 적합한 거 아닌가? 총평. 총평이 뭐냐면, 결론은 자격미달. 12명 다. 몇 가지 이제 원인을 짚었는데, 팀워크 부적응자들, 사업에 관한 이해 불가, 개념 없음, 관리 능력 제로, 비전, 비전이 뭔지 조차 모름, 희망 없음. 이게 인사 담당자들의 열두 제자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불가한 인물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정서불안, 조급증, 플러스 다혈질. 안드레. 안드레는 일단 리더십의 부재. 이 사람은 항상 2인자의 자리에서 누구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위치에 세워지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조직 충성도를 점검해 볼 때 제로.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야망이 크다. 이 사람들은. 이 둘이가 뭐 했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자리는 어딥니까? 이걸 어머니를 통해 물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도마. 이 사람은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할 사람. 항상 의심하고, 글쎄, 이런 소리만 늘어놓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태는 더더욱 안 된다. 그 당시 세리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동족들에게 버러지 취급받고 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 다데오는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행동 역량들을 보면 이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총평이 이 프로젝트의 부적응자들. 그런데 한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가롯인 유다. 한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은 학벌도 괜찮고 센스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나름 시각도 있고 그래서 회계 업무도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특별히 재정을 맡기면 잘할 것 같습니다. 유독 추천된 한 명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실제로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쓸모없을 것 같았던 실수투성의 실패작들이 전부 멋진 교회 창립의 한 기둥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망하고 말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일꾼 선출 앞두고 연휴 때보다는 많이 지원이 안 됐어요. 또 추천도 모자랐고 그게 좀 속이 상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안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좀 염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커다랗게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속에 있는 거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일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부족한데 이런 차원에서 또 추천이 또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번 뿐만 아니고
차후에라도 원하옵기는 내가 좀 부족해도 추천이 되어지면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저기다 놓고 저 일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주님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럴 만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 일꾼들을 통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넘겨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3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은 이미 농사 다 끝내고 뭐만 하면 됩니까? 남만 갖다 대면 돼요. 이것도 못해요? 남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추수까지의 과정을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건 누가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셨어요. 그럼 거두는 자는? 일꾼들은 그 거두는 기쁨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 일을 시키기 위한 부름이 아니고 이 거두는 즐거움에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에 우리를 같이 경험시키고 같이 동참토록 부르시는 거예요. 볼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하였느니라?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정확한 정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능력이 있다 없다 기준으로 거절도 마시고 믿습니까? 누가 만드세요? 누가 결실을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세계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신 현장에 즐거움으로 달려가면 내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선교의 대열에 흔쾌히 행복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